네, 자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11시쯤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잠 잘못 주무셨죠?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우리가 그 회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하던 우리 네. 특사에서 알려졌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일 때이 회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담은 일단 말에 의해서 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의 주역던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말에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국제사회에서 말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다 하는 각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말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하는 저거. 두 번째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만나서 손잡고 이렇게 그의 단계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협상이라는 것은 하위 개념에서 최상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비핵화 문제는 체제 붕괴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여러 비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회담일수록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네.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싱가포르 그 이렇게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죠. 아마 이 내용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북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 회담 가능성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시장에서 월가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 3시간 전에 취소했던 이 내용서부터 취소를 무게를 두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아마 한국경제TV 뒤쪽 배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겸연쩍은 이런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 이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일부 특사라 하시는 분이 99.99%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설령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당할까 하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뭐냐,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중재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99.9%의 가능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겸손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이렇게 자잘못을 떠나서 한국의 이렇게 안보라든가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최대의 어려움을 겹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 모두가 이런 문제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바라봐서 누구 책임이고 누구가 이렇게 해서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걸 가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우리의 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게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를 했고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네요.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관련국들 반응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본 언론도 좀 긴급 뉴스로 타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우려감을 표했다라고 말을 하던데 관련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협상과 관련국의 반응은 네. 협상이라는 건 항상 말씀입니다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협상에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는 민간연구소라든가 정책기관에서 이런 국제협상에 임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항상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은 남북 문제는 우리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럼요. 입장을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 20일 직전에 취재했던 것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국익을 성취를 위해서 잘못된 판단이라면 격이 없이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국제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된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정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책임 있는 정권사회 같은 경우는 동서도 통합 과정을 빌어서 사실 회담 이후에 아주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도 내놓긴 합니다는 국제협상이란 그렇지 않다. 반드시 국익 성취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신 평가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내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우리가 우리 특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전격적으로 수행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를 제외하고는 지켜보자 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회담 취소도 사실 그 미국 내 분위기 보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종전부터 지켜보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내 전체 분위기는 종전과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걸 그랬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신속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본이죠. 네. 지금 이경원 앵커께서도 신속한 입장을 보이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환경이고 그동안 패승 문제에서 아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안 되고 난 이후에 관계가 악화됐을 땐 또 가장 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게 일본이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패승 문제 와래다에 대한 이런 그 이런 문제에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북미 간에 이렇게 비핵화 문제에서 되지 않을 때는 또 위협당하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각도를 이렇게 외신들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전해주는데요. 논평은 없습니다. 아, 왜 논평이 없느냐 하면 네. 국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익과 관련된 팩트는 신속하게 정해준다 하더라도 논평은 그렇게 국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의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는요. 회담서부터 종전의 대북 제재 방침에서는 고수 방침에 대해서 입장이 변화가 없었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 취소가 된 이후에도 유엔의 방침에 있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마 가장 당혹스러운 환경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99.9%의 자신을 했던 이런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비유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안보 문제고 우리 국민의 문제고 우리 경제 문제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만큼 국민들이 이것을 이렇게 그 잘 그렇게 평화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말이 앞섰던 부분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요. 더 노력해도 이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이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변수로 최근에 떠오른 것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또 시장이 또 놀라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중국을 굉장히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없죠? 네. 네. 사실 애초부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북미 남북 정상회담 북미에서 단순한 코스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득권 싸움 때문에 네. 사실 그 육자회담의 그 틀 속에 그런 틀 속으로 환원될 것이다 하는 입장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적인 입장, 이렇게 보답적인 측면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왜냐하면 6.25 사태 때 미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장 북한의 인민군 참여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배경이고 그다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북한이 외화 조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숨통을 터진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중국의 입장, 중국은 사실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진행된 데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더더구나 중국의 시진핑이 양해 대회를 통해서 인민의 그 어떤 전폭적 지지를 얻어서 지금 모택동이라든가 아니면 등서풍 반열 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본다면 사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중심에서 사실 여기에 일치도도 퇴보한다는 분위기 또 패싱한다는 분위기 이렇게 될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의 어떤 입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국제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분위기는 김정은 2차에 걸쳐서 중국과의 그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했던 그 이유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키는 의도가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후에 아까 랭킹 뉴스에서도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후에 가장 그 반길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네, 이게 사실 그렇죠. 그 취소가 된 이후에 이런 반응도 알려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는 네. 그것이 그만큼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장 반긴다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체제 여기에 그 뒤따라가는 중국 중심의 체제 이런 체제 지금 갈등 속에 통상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북한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의 단순한 코스로 해서 이것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단순 구도로 파악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회담이 취소된 이후에 사실 그 외신들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됐고요. 정작 중국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죠. 왜냐? 중국은요. 이 트럼프와 시진핑과 국가주의 협상 전략이라든가 반응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문제를 할 때 여기 와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방송을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The Art of 딜이라는 협상의 기술을 좀 읽어보시고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모든 문제 즉각적이고 또 초기에 대규모 그렇게 압력을 강구하는 이런 입장이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는 맥시멈 프레셔에 대해서 미니멈 프레셔를 가거든요. 드러나지 않는다. 근데 결정적인 찬스에서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북중 그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통상이 워싱턴에 열렸어서 그 적지에 가서 간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국의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후에 네. 중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이후에 다우지수도 한때 250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몇 시간 후에 열릴 우리 시장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북 경협주들도 많이 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의 시장 네. 반응 가지고 한국의 시장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월가는 이미 3월 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이 뜻에서부터 별다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격적으로 그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반응을 안 보였으니까 사실 취소가 된지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그런 것이 지금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남북경협주에서 굉장히 들뜨게 이렇게 반응했던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취소됐는데 미국의 분위기는 다우지수도 늦게 떨어지고 뭐 어떻게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봐라. 자, 앞으로 사실상 뭐냐. 이 북미 정상 시사가 된 이후에도 한국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좀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 합의했 때서부터 월가는 그렇게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담이 전격 취소된 이후에도 이 시장의 반응이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그게 바른 건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좀 똑같은 흐름에 대해서 꼭 좀 그 차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 이렇게 시장인데요.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합의된 이후에 일부 증권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서독 간의 통합 교류를 빌어서 자 동서독 같은 경우는 통합될 때 뭐냐면 외국 자본이 많이 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서 뭐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이상 간다 원 달러는 9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이 증권사가 춤췄던 분위기 또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이 마치 뭐냐 이렇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주 즉 굉장히 본인들 자신 이슈를 만들어갔던 그래서 일반 라이언 투자자 입장을 이렇게 그 주도해갔던 이런 과대해석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월가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회담 취소 전이나 취소 이후나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그러한 부분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영향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합의 때부터 이렇게 월가는 크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네, 과거부터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취소가 된 이후에도 지금 다우존스는 뭐냐 한 75포인트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해석은 뭐냐 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담이 단순히 이렇게 딱 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부터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의 증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부 이 재료를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 일반 라이언 투자자들 입장을 춤춰왔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부터 쭉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자, 특히나 또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북미회담 취소가 3대 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네. 합의 때서부터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대 평가사들, 무디사라든가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취소가 된 이후에도 사실 합의된 이후에 입장과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죠. 한반도 지정학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이렇게 발생시킨 원인이다. 그런 만큼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가치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 가치 본질적 대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에 의해서 한반도에 억제됐던 요인이 풀어지면 사실 프라이스가 주가가 많이 해서 한국 증시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소위 퍼가 낮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그 들고 있습니다는 이것보다는 한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압축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 같은 일제 36년 그다음에 6.25 사태로 인해서 사실 국내 자본 축적기가 엎였었기 때문에 뒤늦게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기업 위주, 그다음에 경제 효율이 좋은 것부터 먼저 성장시킨 다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중에 균형 성장을 가져가는 이런 쪽을 전략이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질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 구조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증시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서 홀대를 받았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배당을 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당 요구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주의 권한 강화 이런 쪽이 이렇게 돼서 그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한계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올바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면은 모르겠을 때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보면 금융위기에는 지정학적 위험 비중을 굉장히 낮춰왔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드렸고 네. 지정학적 위험 비중도 펀더멘탈에 소위 그 거시경제 위험, 그다음에 재무제표 위험, 산업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그렇게 한국 증시, 한국 증시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발생시킨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걸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일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작년에 그건 핵실험 일따라 발생했죠? ISM 발사였죠? 한반도 지역적 높았죠? 그러면 자 그네들의 심리라 한다 보면 한반도 지역적이 글로벌 리스크다 이렇게 될 거면 증폭됐을 때 자 그네들의 심리라 하면 외국인들은 안 들어와야 되죠. 근데 작년에 외국인들 엄청 많이 들어왔죠. 주가 올랐죠. 근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화해 분위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되는 한반도 지역적 위험 비중이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들어왔습니까? 오늘 거꾸로 또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금융위기에는 한반도 지적적 위험 가지고 한계 시각을 평가하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거나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저포 문제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한국 경제 문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경제 발전 단계가 갑질 문화가 양생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데기 때문에 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퍼 가지고 지금 주가가 2600, 2400 올 때 자 라이언 투자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계 퍼가 났기 때문에 이 퍼가 뭐냐 우리가 9배입니다. 신흥국 13배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한다면 우리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권사들의 이게 일부 증권사들의 지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취소 전에도 3대 평가들이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적적 위험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 네. 취소 후에도 무디스라를 비롯한 3대 평가사들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은 향방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외국인들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네. 합의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자, 3대 시장 참여들을 보겠습니다. 라이언 투자자들 있죠? 기관 투자가 있죠?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보면 공교롭게도 뭐냐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거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 보면 한계도 시장 참여들 보면 라인 투자가들은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안에서 많이 산 데 비해서 사실 기관투자는 플랫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신중한 과정에서 그때그때 매수 매도 있지만 지금까지 매도세를 유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경협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외국인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보면 3대 평가사와 또 모건스탠리라든가 있는데 벤치마크 지수를 하는 그런 거 맥을 같이 해서 그 벤치마크 지수 하는 것이 굉장히 지적적이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 벤치마크 지수에서 한국 증시를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도 지금까지 평온한 보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된 이후에도 외국인에 있어서는 자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이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질까? 오히려 오늘 그 정상회담 오늘 그렇게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평온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뭐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됨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평온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달러도 그렇고 미국의 그 다우존스도 그렇고 북미 정상 취소와 관계없이 일시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평온한 입장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 북미 정상 합의 이후에 한국 내부 정 중심으로 해서 들뜬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이후에도 뭐 오늘 정도야 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는 네. 이렇게 특별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문제가 돼서 아니라 결국 이전부터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 이후에도 사실 그때 특별한 반응을 보였으면 특별한 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는 그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된 이후에도 외국인의 반응에 있어서는 크게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이 되면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 대목도 네. 꼭 우리 경제가 어려운 때 태일 때는 비관론 나오죠. 가뜩이나 지금 한미 간 그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정책금리 상당 기준으로 0.25%포인트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실 뭐냐
6월 달에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리고 올해 내에 세 차례 정도 올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여의도에서 강의하는데 한 차례 정도는 올릴 거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네. 우리 시청자분이 경제자산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 견해, 자기의 증권사의 일부 영업 전략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의 사심을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관계에서 굉장히 현명하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뭐냐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여의도에 경제 지식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연다기보다는 서로 이해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강의 장소가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장소인데요. 그래서 한국 금리 얼마큼 올리겠습니까? 할 때는 강사로 오신 당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 경제 현실을 볼 때는 한 차례 올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는데요. 그래도 한 차례는 좀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자 금리 차가 지금 0.25%에서 0.75%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기대가 많았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취소가 된다면 한반도 지적적 위험이 불거져서 자 그동안 봐라 내가 한미 금리 역전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이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6월 이기설 가셔야 되고 6월 달이 아니어도 제2와 예안이게 가셔야 되지 않는 이런 쪽에 또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자 합의 때부터 이 문제는 신중히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런 비관론이 고개를 듣는다 한다는 시각이 오늘 또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취소가 되면 이렇게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우리 경제를 또 어렵게 보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도 불러대고 네. 그 분위기를 영합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또 방송의 태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과 달리 한국은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만큼 외자가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자 풍족한 내용인 자막을 아마 비춰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말로 외자는 굉장히 풍족하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취소 분위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람 보수 같은 게 보면 봐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송재재 사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방송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분위기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련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비관론을 춤추는 사람 오늘 꼭 좀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지 말기를 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시청자분이 네. 너무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네. 물론 한국경제TV의 그 송재재 사장께서 제게 빌미를 했지만 한국경제 송재재 사장께서는 정말로 신중한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뭐냐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기에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네. 이렇게 종편이든 그렇고 모두 그렇고 마치 이렇게 뭐냐 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된 것 처럼 얘기했던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부에 뭐 한 자리 주기 위해서, 한 자리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는 지금 같은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중재자 역할도 우리가 자생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중재 역할이 잘해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문제라는 것은 북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생적 능력의 중재 능력이 그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9.999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국제적으로는 만용처럼 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잘못을 떠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헤쳐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냐 이 분위기에 춤춰서 오늘 또 비관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방송에 등장시키는 이러한 우는 좀 이렇게 좀 방송에 관련된 책임자들 이런 좀 비단 한국경제TV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없고 그런 것을 좀 가뜩이나 국민들이 불안한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앞으로가 참 중요할 텐데요. 우리는 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차원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취소가 된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걸 뭐 탓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계기로 해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국제협상은 실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문재인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실리를 위해서 이걸 좀 추진하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상회담은 뭐냐, 이런 회담은 너무 앞서가면 그 말에 앞서갔던 게 자충수가 된다는 걸 꼭 좀 말씀, 이걸 누차해서 강조해드렸는데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힘이 이렇게 중재 능력이 적은 데일수록 신중한 자세를 채우고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협상 자세다. 우리 국익을 중재해서 그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건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종전 문제나 아니면 휴전 문제, 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먼저 이렇게 터져가 나오는 이런 문제는, 자, 유엔 분류상 보면 휴전상, 휴전상 때 하나 국가로 인정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냐, 남북정상회담 이런 표현이 적당할 건가 하는 문제도 처음에 방송할 때 말씀드려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제사회 스티브 한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정상회담 표현이 맞겠느냐, 이런 가장 본질적 문제를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뒤늦게 종전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히 준비하셨겠습니다는 해외에서 보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잘 안 됐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갔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뭐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문제, 남북통일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네. 아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무슨 무슨 특사라는 이런 분들이 99.99 국민에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퍼졌을 땐 지금 이렇게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한, 중요한 문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는, 자, 이렇게 잘 됐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비용 문제가 들어간다. 그럼 트럼프가 지겠느냐, 안 진다. 북한이 지겠느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이 남북 문제 갈 때 특정인과 특정 기관의 독점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 통일 문제, 남북 경협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몰이식에 남북 경협지를 추천했던 일부 증권사, 동서독 통합 과정을 비춰서 그다음에 전문가를 칭했던 사람, 매일 남북 경협지, 남북 경협지 이렇게 했던 사람은 이해를 통해서 사실상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만큼 국민들의 염원을 통해서 하는 문제인데 영업전략상 뭐냐, 남북경협지를 추천하고 이런 식의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부 증권사의 이 계기를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정말로 고객들을 위하는 것이 뭘까? 정말로 고객들이 위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증권사, 일부 증권사의 반응이 반성이 있어야 돼. 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누굴 탓할 필요 없습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다 누구든 간에 그분들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남북 경협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뭐냐 사전 통보가 안 됐다, 그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국익을 증대를 위해서 협상 전략을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리를 잡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실력만 갖고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분이 누구 탓할 필요가 없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행해서 지금은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국민은 나서서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런 문제 되고 특히 해외에서 너무 이렇게 국민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장밋빛으로 해외에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뭐냐 취소된 상태에서 오면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사실상 뭐냐 국가적으로 오면 대외적으로 너무 장밋빛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냐 한국의 정부의 신뢰, 그다음에 국민 정부의 신뢰, 우리나라의 자존심 문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손상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 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경제 아일 활동, 국가를 알리는 활동, 이 문제 김동연 부총리가 다시 한번 좀 미국 월가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상황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 입장 두드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이 관련된 사람이 너무 앞서갔다 하는 시각에서 그땐 보시죠. 국제평가기관들, 그다음에 월가 분위기, 그다음에 외국인들, 한국 투자 외국인들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네. 차분한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우리가 앞서간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해외의 그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월가에 가서 이런 문제를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분위기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 활동을 좀 필요한 시점이 되겠다는 것 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세 그리고 우리 경제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